경기도 의정부시가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복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정우선 기자입니다. 2022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의정부시 마을복지기획단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의정부시 보장협의체 주관, 경기복지재단이 함께하는 복지계획 수립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을복지계획 추진을 한 1년 동안 좀 진행을 하시면서 아마 동마다 각각 애로사항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교육은 조금 더 우리가 1년을 좀 점검하면서 내년에는 방향성을 좀 통일성 있게 가져가자 하는 취지에서 교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마을복지계획단은 2021년 처음 도입되어 사회복지의 틈새를 더 촘촘히 좁히고자 했습니다. 마을복지 추진단이 생긴 지가 지금 1년여가 됐는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 저도 이제 많이 배워야 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을을 복지 마을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많이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교육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육이 앞으로도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의 교육은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현장 공감의 마을 복지를 실천할 길잡이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